아랫부분에다 이렇게 잡 이렇게 모아요. 그리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죠. 예. 그러면 그 뜨거운 바람이 그 비닐 안으로 들어가죠. 그래서 쥐고 있으면 이거 10분 안에 말라서 입고 나갈 수 있어요. 와, 거기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이렇게 네, 계속 드라이를 집어넣어서 그 공기 안에서 건조가 되는 거예요. 네, 건조가 되는 거예요. 금방 드라이가 돼요. 아니, 야, 그거는 진짜 그럴듯하네요. 저 그러니까 와이셔츠 얘기했으니까 이제 와이셔츠 빨 때 이제 목이랑 이런 데가 항상 문제잖아요. 소매랑. 약간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비벼서 빠시는데 이러면 옷감이 상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샴푸. 샴푸를 이렇게 옷 깃이나 이렇게 때를 빼야 되는 부분에 발라놓으면 10분 정도 불리신 다음에 돌리시면 빠지시고 그다음에 아, 그래서 샴푸를 발라놓는 거예요? 예. 예. 그다음에 헹궈요. 예, 예.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얹을게요. 예. 어, 받고. 예, 예. 지금 받고. 이거 그럴듯한 거예요? 괜찮아요? 아, 좋은 거예요.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와이셔츠나 이런 데 양념이 떨어지잖아요. 예. 그러면 그 그거를 건들지 말고 거기다가 콜라를 묻힌다든가. 어? 아니면 그 식당 아줌마한테 그 세제 있죠. 예. 세제를 조금 얻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놓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안 비벼도 돼요? 네, 비비지 말고. 그리고 집에 가서 세탁을 하면 그게 그대로 빠져요. 오~ 오히려 비비면 더 번져서 안 빠져요. 네. 그 양념, 고춧가루 그 양념이 안 빠집니다. 콜라도 되는 거예요? 네네네. 그러니까 대부분 옷 빠실 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비비잖아요.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옷감 상하니까. 네,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네. 자, 받고 하나 더.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는 야 빨래는 그렇지. 아니고요. 네. 다른 쪽인데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. 동전 대부분 이거 막 모아놓거나 어떻게 못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요즘에 꽃병이나 그런데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놓으시잖아요. 그럼 생화가 굉장히 오래 가요. 그 구리 성분의 저절증으로 돼서. 아, 그래요? 예, 그 꽃이 더 물 안에 있으면 더 오래 가고, 그 다음에 배수구 있죠? 설거지하는. 거기에도 10원짜리 동전 3개 정도 넣어놓으면. 하수구 냄새가 안 나요. 네, 하수구 냄새가 안 나요. 우와. 정말요? 네. 그리고 그 10원짜리를 저기, 운동화 같은 데다가 운동화 같은 데다가 냄새 안 나요. 네. 저는 치약 사용합니다. 치약. 치약? 예. 네. 그러니까 치약을 거의 다 쓸 때쯤 이제 마지막까지 짜면 조금 남아있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가위로 잘라요. 네. 그 나오는 부분. 네. 그럼 반대로 그 좀 남은 것들을 욕실 청소할지. 아, 좋죠. 네. 때 욕실 청소할 때 이렇게 붙여놓고. 치약으로 그 때가 낀 은이나 이런 거를 다 청소할 수가 있어요. 은제품. 치약으로. 치약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좀 짜가지고 은제품 같은 걸 같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닦여요. 액세서리 같은. 최원영 씨가 얘기했는데 슬쩍 최원영 씨 편을 들면서 치약으로 딱 얘기했는데. 왜냐면 저는 얹어서 공격을 했는데 최원영 씨가 이렇게 감싸요. 대화를 이렇게 아 여긴 배틀이고 최원영 씨가 이렇게 감싸주시네요. 자, 또 배틀 한번 할까요? 또 있어요? 좋습니다. 어때요, 최현영 씨? 좀 말년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? 돈 걱정 안 하고! 네. 혹시 알아요? 이거 한 60회 정도 나갈 때쯤에서 두 분이 결혼 소식. 예능이니까.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. 그래요. 일을 지금 너무 꽉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한 순수 총각이신 거예요? 그럼요, 순수 총각이죠. 네. 아, 순수 총각은 뭐예요? 아,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 안 하셨죠? 결혼은 안 했어요. 아, 예. 아, 결혼은 안 하고? 아, 왜 저를 자꾸 전민아, 제가 서인영 씨 품을 했는데요. 오케이. 정말 서인영 씨는 거의 노다지수죠. 후지 발라드로 한 이유가 함께 컴백할 이효리 씨를 의식해서. 네. 왜냐면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컴백 시기가 되게 비슷해요. 2007년 네. 2월에 서인영 씨가 너를 원해로 2위 했고요. 이효리 씨가 톡톡톡으로 1위. 2008년 7월에 서인영 씨 신데렐라로 나오셨고 이효리 씨가 6호 걸. 요거도 약간 좀 느낌 비슷하다.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세 번째. 근데 이러기가 계속 연속해서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. 이효리 씨도 요번에 저기 음악이 약간 좀 잔잔해졌잖아요. 네. 근데 서인영 씨도 또 발라드로. 센 컨셉이세요. 요번에는 완전 나쁜 레드 컨셉. 미스코리아 같은 거나. 처음 공개한 곡이.
당연히 의식은 하죠. 그렇죠? 의식은 하는데 그 전에 타이틀곡을 정하기 전에 그걸 알 수는 없어요.